8개? 어, 52개. 이것도 뭐예요? 8개라고 한번 봐볼래요? 구형은 저희로선 최선을 다했어요.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하게. 이 검사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야. 어, 성공 공판 끝나는 대로 항소할 생각이야.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을 뒤엎을 만한 증거만 찾으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.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, 받아. 여보세요, 이영석입니다. 나야. 제가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. 왜? 통화하지 그래. 뭐 남이 들으면 곤란한 전화야? 아, 급한 전화 아닙니다. 아무튼 이번 구형에 대해서 이 검사한테 유감 없어. 피차 최선을 다했으니까. 저도 후회 없습니다. 선배님하고 한 법정에 섰다는 것만으로 영광이죠. 아 참, 근데 자네 아직 혼자라며? 결혼 안 해? 아, 아직 좋은 여자를 못 만났습니다. 선배님이 중매 좀 서주세요. 그래. 한번 알아봐야겠구만. 네? 미안해. 얘기 중이었어. 이번 토요일 시간 괜찮으면 점심 같이 해. 내가 밥 한번 사야 할 것 같아. 무엇보다 형석 씨 도움이 필요해. 무슨 도움? 내가 아는 건 전부 얘기했는데. 만나서 얘기해. 좋아. 나야 사양할 이유가 없지. 장소는 물론 거기? 좀 더 안전한 장소는 없을까? 사람들 눈에 띌 염려도. 어딜 가든 누가 볼까 신경 쓰면서 먹는 밥이 소화가 잘 될까 모르겠네. 근사하진 않지만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있긴 하지. 알았어. 토요일에 봐. 내 도래 진짜 제대로 맞았나? 엄마, 우리 출발했어요. 저기 민주야, 김서방 뭘 잘 먹니? 결혼 전에 밥 한 끼 해먹일 기회가 없어서 식성이 어떤지 모르겠어. 준성 씨, 뭐 잘 먹어요? 장모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지요. 엄마, 엄마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지 잘 먹겠대요. 사람이 어쩌면 하는 말마다 이쁜 말만 하니. 그래 알았어, 이따 보자. 여보, 콩나물 좀 다듬어줘. 알았어. 내가 분식집에서 갈고 닦은 솜씨로 내 이 나물은 다 다듬어줄게. 콩나물뿐만이 아닌 건 내가 다 다듬어야지. 엄마가 준성신 이쁜 말만 한대요. 난 처갓집 말뚝에도 절하는 팔불출이거든요. 네, 됐어요. 수고했어요. 저 아예 2층으로 좀 가지고 와요. 네, 됐어. 아유, 사진 정말 잘 나왔다. 아 참, 조금 전에 왔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준성이 인물이 아깝다. 너는 운이 튀어도
보통으로 튄 게 아니다. 물 한 잔만 더. 아, 예, 어머니. 아니, 아니, 아니다. 저 준이한테 전화해서 빨리 저 집으로 좀 오라 그래. 예. 예, 아가씨 저예요. 지금 어디예요? 아, 예. 어머니. 아가씨 지금 집에 들어오는 중이래요. 어, 그래. 들어오면은 내가 좀 보잔다고 그래라.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 묻잖아! 보고도 몰라요. 이혼 합의서잖아요. 누구 마음대로?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? 우리 마음대로요. 결혼은 부모님 마음대로 시켰지만 헤어지는 건 우리 둘이서 결정했어요. 니들이 왜? 니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? 너무나 많죠.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. 그 사람은 날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나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 더 이상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. 결혼이 소꿉놀이야?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몇이나 돼? 대부분의 부부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요. 우리 집만 빼고요.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. 어? 아버지하고 오빠 얼굴에 아주 먹칠하게 작정을 했어! 네! 진작에 먹칠하고 싶은데도 10년 동안 참아준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. 이리 주세요. 이거? 이혼 절대로 안 돼. 얼마든지 찢어요. 이 서방이 도장은 또 찍어줄 거예요. 10번이고 100번이고 찍어줄 거예요. 당장 돌아가. 어디 쫓아내 보세요. 이번만큼은 엄마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. 진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기분이네. 아직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도 못 드렸니? 어. 내일 돌아가거든. 바로 한복으로 갈아입고 김서방이랑 같이 큰 절 올려. 그럴게. 우리 민주 한복도 잘 어울리네. 엄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지? 그럼 내 딸인데. 신가? 83일이네. 83일이 임마. 넌 찝단데. 아이고! 아이고 새색신 나왔네. 아, 우리 어머니 앉으세요. 네. 오 그래. 여보 이리 앉아. 우리 사이 절 받자고. 아이고. 김서방, 자네 우리 민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? 네, 아버님. 우리 민주 뒤엔 내가 있어. 아빠, 나도 있어. 오, 그래. 자네 우리 민주한테 잘못하면 우리 강민이랑 나랑
자네 그냥 안 둘 거야? 예, 명심하겠습니다. 그래. 잘 부탁했구만처럼. 네. 아, 자네가 그저께 안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? 이 바지 음식 장만하느라 며칠 동안 잠도 설쳤는데 민주 혼자 보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니까. 아,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. 아이, 내가 다 봤는데 뭘. 아무튼 사부님께서 맛있게 잘 드셨다니 보람이 있어. 아, 예. 엄마, 우리 배고파. 아니,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저녁을 먹어요? 아, 그래요? 아니,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? 아, 원래 친정 오면 없던 허기도 생기는 법이야. 아, 어머님 고생 많으셨네요. 이 바지 음식까지 준비하시느라고요. 아유, 고생은 내가 해드릴 게 그거밖에 없는데. 자네 장모 솜씨 하나는 끝장이거든. 아, 근데 저기 박스는 다 뭔가? 아, 예. 이거 저희 회사 제품입니다. 어, 그래? 야, 아이고, 야, 없는 게 없네 이거. 아니, 무슨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? 그러니까. 이건 남성용이니까 아버님이 쓰시고요. 어, 고맙네. 이건 기능성 화장품인데 어머님이 쓰세요. 홍삼 추출액으로 만든 한방 화장품인데 주름 개선에 효과가 좋답니다. 뭐? 우리 양숙 씨 여기서 더 젊어지면 곤란한데. 가만있어. 예민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세요. 비쌀 텐데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. 아이, 김서방이 여기 사장이잖아. 아, 다른 건 몰라도 김서방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? 아유, 그럼요. 열심히 바르셔서 젊고 예뻐지세요. 아무튼 이리저래 염치가 없네.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저 이제 자식 아닌가요?